여러분, 헤이즐입니다. 오늘은 한예슬 언니의 금발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최근에 한예슬 언니가 금발로 대변신을 했더랬죠? 전 영상에서 예고해드렸듯이 제가 금발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바로 예슬 언니의 금발 인스타 사진 때문이에요. 유니크한 금발과 빈티지한 라이트 오렌지 메이크업의 조화란 제가 정말 한눈에 반해서 금발 뽐뿌를 거절하지 못한 이유랍니다. 그럼 한예슬 금발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쿠션 중 하나인 요 나스 쿠션을 사용해서 매끈한 피부 표현을 해줄 거예요. 요즘 같은 날씨에 사용하기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얇고 깨끗하게 퍼프로 팡팡 두드리며 밀착시켜줍니다. 이제 유분이 잘 분비되는 부분 위주로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실크 같은 느낌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에요. 이제 예슬 언니의 눈썹 쉐입을 따라서 비슷하게 연출해볼게요. 우선 얇은 심의 밝은 브로우 펜슬로 아치형 모양의 긴 눈썹 쉐입을 그려줄 거예요. 예슬 언니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눈썹 모양인데요. 미간에서부터 둥글게 타원으로 시작된 길고 얇은 둥근 아치형 모양이 포인트랍니다. 그 다음 밝은 모발과 너무 괴리감이 생기지 않게끔 밝은 브라우 카라로 눈썹모를 염색시켜줄게요. 쉐이딩 작업 또한 중요한데요. 예슬 언니는 눈썹이 시작되는 미간에서부터 아주 곧게 일자로 딱 떨어지는 콧대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살짝 두꺼워 보이는 콧대를 가지고 있어서 미간에서 시작하는 넓이를 그대로 유지하며 콧대 모양을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 뾰족한 콧망울 느낌을 위해서 코끝 지점에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콧망울 옆 그림자를 만들어주세요. 턱 또한 과감하게 V라인으로 깎아줄게요. 굉장히 날렵한 턱선에 아래 턱은 일자로 살짝 각이 져 있어서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따라해줄게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해봅시다. 예슬 언니의 인스타그램 금발 셀카 사진을 보면 거의 대부분 빈티지 오렌지 컬러를 사용한 분위기 있는 연출을 해줬더라고요. 어두운 오렌지가 아닌 밝고 가벼운 느낌의 빈티지스러운 오렌지예요. 최대한 비슷한 컬러로 연출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무펄 베이지 컬러를 눈두덩 전체와 언더라인에 넓게 넓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 홍차 느낌의 빈티지 오렌지 컬러를 쌍꺼풀 라인 안쪽에 발라줘서 부드럽게 블렌딩 해주시고 삼각존까지 이어주세요. 좀 더 깊은 에스프레소 컬러를 눈 끝과 앞을 막아줘서 음영을 주고 삼각존까지 타고 내려올게요. 마지막으로 밝은 상아색 컬러를 애교살에 길게 발라줘서 예슬 언니의 도톰한 애교살까지 표현해줬습니다. 이제 예슬 언니의 트레이드마크인 캣츠아이를 그려줄게요. 예슬 언니의 셀카 사진을 보면 굉장히 또렷한 위를 향한 삼각형 모양의 캣츠아이 표현을 즐겨 하시더라고요. 저도 평소에는 잘 즐겨 쓰지 않는 블랙 펜슬로 눈꼬리가 올라간 캣츠아이를 그려줄게요. 이때 역삼각형 모양이 잘 잡히도록 생각보다 두껍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 앞머리도 그림자를 줘서 예슬 언니의 고양이 같은 눈매를 완성해줍니다. 이제 속눈썹을 하늘 위로 찝찝 해줍니다. 굉장히 큰 눈을 소유하고 있는 예슬 언니의 눈매를 위해 마스카라 또한 위아래 모두 풍성하고 길게 연출해주세요.
분위기 있는 오렌지 코랄 컬러를 광대 바깥 부분부터 발라줘서 안쪽으로 감싸주듯 블렌딩 해줄게요. 마지막 립! 제가 진짜 예술언니 셀카 사진 속 립 컬러를 찾기 위해 집에 있는 모든 컬러들을 조합해봤는데요. 결국 찾아냈습니다. 정말 흔치 않은 베이지 오렌지 컬러예요. 이 컬러가 예술언니 사진 속 립 컬러와 정말 유사하더라고요. 우선 입술 가득히 발라주되 살짝 입술 라인을 얇게 잡아주면서 그려줄게요. 그 다음 입술 안쪽에 살짝 농축된 듯한 홍차 컬러를 발라줘서 그라데이션 해주면 한예슬 메이크업 끝! 유니크한 금발 변신으로 저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한예슬 언니의 금발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한예슬 언니만의 유니크한 매력이 금발에서 더욱더 빛이 나는 것 같은데요. 금발에 이런 라이트 오렌지 컬러가 이렇게까지 잘 어울릴 줄은 몰랐네요. 예슬 언니 특유의 캣츠아이까지 더해져서 너무나도 예쁜 메이크업이 탄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버튼 필수인 거 잊지 마시고요. 인스타그램 헤이즈 메이크업도 꼭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헤이즈, have fun!